천왕에 와 있어요. 차가 몇대 없는데 차박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가로등이 밝게 빛나서 무섭진 않고요. 서쪽 앞에 화장실도 가까이에 있어요. 날씨가 많이 풀려서 오늘은 많이 춥지 않아요. 오늘은 콩나물 채소밥 먹을 거예요. 작은 가마솥을 가져왔는데 가스 히터에 가마솥을 올려 밥을 하고 있어요. 일산탄소 경보기를 달아놨고요. 양쪽으로 창문을 열어놨어요. 여기 간포읍 천왕은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사실은 오늘 다른 동해 바다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좋길래 차박 오고 싶다 해서 왔고요. 울산에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바다를 많이 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는 사실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일상 브이로그처럼 제가 알고 있는 차박의 노하우? 아직 차박 캠닌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굉장히 떨리고요. 오늘도 역시 무시동 히터는 없고 파워뱅크도 없어요. 가스 히터는 자기 전에 끌 거고요. 오늘은 그래도 영하 1도까지만 내려간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 산 침낭이 있는데 로고스의 플라넬 침낭이에요. 저도 아직 자보지는 않아서 추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밤은 이렇게 보내기로 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고 내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세척해줘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세척하실 거예요. 오늘은 온열매트를 키지 않아도 춥지 않아요. 가스 히터만 있어도 따뜻한 것 같아요. 김을 싸먹으려고 했는데 안 싸먹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먹어야 될것
감사합니다.